MBC 스포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자, 오늘은 대연 킴스 볼링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혼성 3인조 4위 결정전을 준비했습니다. 김경희 해설위원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혼성 3인조전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는데 굉장히 좀 미세한 부분을 어떻게 잘 맞춰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명의 선수가 한 게임을 만드는 단체전 경기이기 때문에 네. 3명의 선수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같은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3인조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우승을 목표로 올라와 있는 선수들인 만큼 투구 순서부터 레인파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예, 경기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총 네 팀이 맞붙게 됩니다. 피닉스, 세화나무, 예그리나, 다이나믹인데요. 먼저 함께 하실 경기 준결승 6위와 7위의 맞대결입니다. 예그리나와 다이나믹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얀색 유니폼에 이제 약간 까만색 별이 있네요. 예. 송도 대림볼링장 예그리나 클럽 한순옥, 임윤희, 백성국 선수고요. 자, 이에 맞서는 뭐 전통의 강호입니다. 다이나믹 클럽인데요. 세 선수 박정환, 이미숙, 전홍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판에는 하경호 부산 볼링협회 이사께서 수고를 해주시는군요. 자, 예그리나 팀의 한순옥 선수부터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되는데 예그리나 팀 송도 대림볼링장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인데 네. 30대에서 60대 다양한 연령의 볼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볼링을 즐기는 클럽. 자, 한순옥 선수 163cm의 9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1프레임 첫 투구. 굉장히 좀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네. 10번은 놓쳤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예그리나 클럽이 개인전 또는 이제 단체전 경기에서 자주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볼링장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쭉쭉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예. 영동구를 대표해서도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는 또 선수입니다. 자, 10번 핀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공을 들었습니다. 자, 1프레임 두 번째 투구 10번 향해 가죠. 깔끔합니다. 자, 나인스페어 한순옥 선수 깔끔하게 1프레임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다이나믹 클럽의 첫 번째 투구자가 또 나서게 되는데 바로 이 선수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173cm에 22년의 구력입니다. 다이나믹 클럽은 기본적으로 구력이 다 20년을 훌쩍 넘어요. 맞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볼링을 좋아하는 최강의 1인이다. 이렇게 본인 소개하기 쉽지 않거든요. 1프레임 첫 투구. 약간 얇게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10번을 깔끔하게 때립니다.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마지막 메신저 핀이 10번 핀까지 빼주는데 약간 약하게 진입된 게 맞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초반 히팅 때 10번 핀을 바로 빼지는 못했는데요. 끝까지 핀 액션이 일어나면서 10번 핀을 치죠. 마지막 네. 10번 핀 넘어가면서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 다이나믹 클럽의 박정환 선수의 1프레임 첫 투구 깔끔한 스트라이크. 자, 이번에는 예그리나의 두 번째 주자입니다. 임윤희 선수인데요. 167cm에 7년의 구력, 14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자, 임윤희 선수. 네. 2프레임 왼쪽 레인에서 1, 3번. 오, 잘 쳤어요. 분명히 잘 때리는데 10번이 가만히 있네요. 맞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투구 동작을 가지고 있는 임윤희 선수. 오랜만에 지금 TV에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지금 초구 아주 잘 쳤습니다. 일단 사이드 10번 핀 스페어 처리해야 되겠죠. 언니 오빠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60, 70대가 될 때까지 열심히 볼링을 치고 싶다고. 네. 10번 핀 깔끔하게 처리. 임윤희 선수였습니다. 자, 다이나믹 클럽의 두 번째 주자입니다. 이미숙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선수 160cm에 28년의 구력. 야, 정말 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중간 역할, 두 번째 주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본인의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네, 다이나믹 클럽 하면 또 우리 이미숙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네, 네. 정말 뭐 맞습니다. 여성 개인전에 네. 한때 대단한 뭐 어마어마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아하, 왼쪽 두 핀을 남깁니다. 네, 지금 3인조 다이나믹 클럽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출전한 박정환, 이미숙, 전홍수 선수의 3인조 조합이 아주 눈에 익숙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미숙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전, 가족 볼링 대회 등등 많은 종목에 출전을 하면서 얼굴 도장을 확실히 찍은 선수죠. 네, 이미숙 선수 4번과 7번 두 핀을 놓고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예,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어 처리 성공. 이 프레임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이나믹 클럽. 자, 이제 3프레임. 이번엔 남성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예그리 나이의 백성국 선수인데요. 178cm의 15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예그리나 팀의 백성국 선수. 강산이 한 번 반 바뀌도록 볼링을 해온 멋진 볼링 사나이라고. 오! 아. 자, 이 멋진 볼링 사나이가 좀 멋있지 않은 스페어를 남겼습니다. 지금 예그리나 클럽의 유일한 남자 선수입니다. 네네. 네. 거의 남자 선수 두 명에 여자 선수 한 명의 조합을 많이 봤는데요. 네, 오늘 유일하게 여자 선수 두 명에 남자 선수 청일점인데요. 그러네요. 앵커 역할을 오늘 좀 톡톡히 해줘야 되는데 초반에 살짝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네, 네. 왼쪽 두 핀만 핀 미스 하나 남기게 됩니다. 네, 지금 일단 레인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겠죠. 네. 자, 초반에 예그리나의 백성국 선수가 핀미스를 하면서 다이나믹은 1프레임 스트라이크도 있고, 자, 이번에 좀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전홍수 선수 175cm 21년의 구력. 오! 자,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나 했는데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약간 두껍게 진입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왼쪽에 이제 4번, 7번 핀 쪽에 핀이 조금 늦게 떨어지는 핀 액션이 일어났는데요. 그렇죠. 4번, 7번 마지막에 쳐주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듭니다. 자, 1번, 1프레임, 3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치는 다이나믹 클럽입니다. 자, 예그리나이의 한순옥 선수 준비를 하는데요. 아, 송도 대림볼링장에서 형님 동생들과 즐겁게 볼링을 굴리는 50대 주부. 네. 이번만큼은 5등이 아닌 우리 클럽 동생들과 꼭 혼성 1인 3인조 1등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아주 자, 깔끔하게 들어왔는데요. 아, 아. 마지막에 왼쪽으로 좀 많이 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점보다 약간 빨리 공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왼쪽으로 네. 치우쳤는데요. 한순옥 선수 같은 경우는 매 경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제 욕심이 많은, 볼링 욕심이 많은 네, 그런 선수라고 항상 느껴요. 매 게임마다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진짜 좀 재밌고 좀 바람직하게 운동을 즐기고 있구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360번 깔끔하게 세 핀 처리하면서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예그리나의 한순옥 선수. 자, 다이나믹 클럽의 이미숙 선수인데요. 아, 예그리나는 4프레임까지 왔는데 아직 스트라이크가 없어요. 맞아요. 빨리 터져줘야 되는데요. 네네. 네. 5프레임 다이나믹 클럽의 이미숙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자, 이미숙 선수 2프레임에서 오른쪽 레인에서 8개의 핀 2개 스페어. 이번에 어떨까요? 강하게 그렇죠. 예. 아니 거짓말처럼 지금 다이나믹은 스트라이크, 스페어, 스트라이크, 스페어. 네. 스트라이크까지 5프레임입니다. 퐁당퐁당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가 연결이 되고 네, 있진 네. 않지만 핀을 전혀 까먹지 않으면서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네.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1, 3번을 꿰뚫는 이미숙 선수였습니다. 자, 예그리나의 백성국 선수입니다. 오, 그렇죠. 트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백성국 선수 세 번째 주자로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 백성국 선수가 스트라이크에 물꼬를 터줬습니다. 네. 이제 한순옥, 임윤희 선수 분발을 해서 점수를 쭉쭉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백성국 선수 입장에서는 3프레임에서 핀미스를 하나 기록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단체전은 그런 부분이 좀 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판 승부인데 게다가 네. 본인에게 주어진 한 세 번? 아, 맞아요. 많은 네 번. 그렇죠. 예. 7프레임 다이나믹 클럽 또 준비를 하죠. 박정환 선수. 그렇죠. 아이. 박정환 선수가 스트라이크 기록하면서 깔끔하게 터키로 치고 나갑니다. 네, 박정환 선수의 스트라이크는 지금 보는 저렇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듯한 저런 모습의 스트라이크가 많습니다. 네네. 이미숙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쓰리로 꽝 들어가서 빵 터지는 스트라이크라면 박정환 선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얇게 공략을 해서 저런 모습의 스트라이크가 기억이 많이 나네요. 예, 예. 자, 예그리나가 위기에 몰려 있는데 지금 임윤희 선수가 좀 한번 풀어줄 수 있을까요? 8프레임. 와, 안 풀리네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아, 네. 임윤희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번의 샷 모두 원쓰리로 아주 잘 넣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같은 경우도 원쓰리에서 약간 두껍긴 했지만 뭐 크게 이제 벗어난 샷은 아니었는데요.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4번, 9번. 아, 좀 아쉽네요. 예그리나의 임윤희 선수. 자, 한 핀만. 아하. 네, 지금 뭐 타이밍이 도전해볼 만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 후반전이고 상대가 네. 지금 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구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스피어 처리를 한번 노려본 듯한 네, 샷입니다. 아, 표정은 밝아요. 네, 예그리나 선수들 지금 아, 다이나믹. 오, 벌써 4백어 도전입니다. 네. 이미숙 선수 8프레임. 마지막 피니션 한 핀. 살짝 두껍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이나믹 클럽은 다음 경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네. 이제 끝까지 다시 한번 라인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4번 핀을 남기고 이제 두 번째 스페어 처리를 위해서 투구에 나서게 되는 이미숙 선수. 예, 그렇죠.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예그리나의 백성국 선수. 아, 거의 다 왔는데 피미스 두 번이 좀 뼈 아프고 네. 상대가 연속 스트라이크를 또 기록을 했어요. 세 번 연속. 맞습니다. 예그리나 클럽은 이제 미스도 미스인데 스트라이크 연결이 너무 안 됐어요. 네. 아~ 이번에도 이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세 선수 모두 정확하게 원쓰리로 진입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핀들이 좀 안 도와준 느낌이 오늘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단 게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오늘 좀 안 도와주네요. 네네. 네. 쭉. 아, 이것마저도. 너마저도. 아. 다이나믹 클럽은 앵커로 박정환 선수가 나서게 되는데. 네. 경기 결과는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됐고. 네네. 자, 다이나믹 클럽. 본인들의 컨디션을 한번 조절하는 것도 마지막 10프레임. 네, 일단 원쓰리로 정확하게 잘 들어갑니다. 오늘 왼쪽 레인에 참 그 10번 핀 안 나가네요. 맞습니다. 10번 핀이 유독 왼쪽 레인에서 좀 안 빠지는 네, 느낌이 네. 확실히 있는데요. 단 한 번의 미스 없이 이제 터키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팀전의 점수의 정석을 보여준 지금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쭉 밀어줘야 되는데 아. 본인도 좀 어이없이 웃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도 약간 예? 뭐지 이렇게 지금. 아. 지금 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렇게 웃을 수 있죠. 네. 야, 206점으로 끝나버려요. 네. 다이나믹 클럽. 혼성 3인조 첫 번째 경기 206점으로 마무리했고요. 백성국 선수, 백성국 선수. 오 네. 스트라이크예요.
아, 6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백성국 선수가 이제 쳤을 때 그때 이제 분위기를 쫙쫙 끌고 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네, 네. 합니다. 네. 백성 선수가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잘 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오늘은 좀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9개. 아마 오늘 경기 다시 이렇게 보고 복귀하면서 많이 좀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그리네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7강 전을 이제 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뭔가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9점 마무리를 합니다. 자, 혼성 3인조 첫 번째 대결, 4위 결정전, 준결승 6위와 7위의 맞대결, 예그리나와 다이나믹의 대결에서 자, 승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팀입니다. 다이나믹이 예그리나를 206-149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여유롭게 진출하는군요. 2024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혼성 3인조 4위 결정전 이제 두 번째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준결승 5위로 올라온 세화나무 팀이 준비를 하고 있죠. 정복희, 이영배, 진명갑 선수 세 선수가 자 누구를 상대하느냐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아주 여유롭게 상대팀을 누르고 올라온 다이나믹 클럽 박정환, 이미숙, 전홍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프레임 첫 투구 세화나무의 정복희 선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세화나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삼성 볼링장 저희 클럽은 29년 전통의 모두가 열심인 볼링 클럽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네. 자, 정복희 선수 1프레임 첫 투구 163cm의 15년의 구력. 오. 흔들리는데 쓰러지지 않아요. 네, 아, 보는 사람은 지금 10번 핀이 흔들리는데 쓰러지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정복희 선수는 쿨하게 들어옵니다. 그냥. 예. 네. 아, 뒤도 안 돌아보죠. 네. 일단 원쓰리로 진입은 잘 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스타트를 아주 안정적으로 일단 끊었습니다. 스피어 처리. 자, 10번 핀을 잡기 했었다. 쭉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카메라 앵글 때문에 네네. 약간 좀 왼쪽으로 치지 않나 했는데 맞아요. 정통으로 잘 갔습니다. 두 클럽 모두 지금 삼성볼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예. 서로가 이제 서로의 클럽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세화나무의 정복희 선수. 나인스페어. 자, 이제 다이나믹의 박정환 선수부터 시작인데 자, 과연 박정환 선수 1프레임 첫 투구 오른쪽 레인에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죠. 아래쪽 레인에서 약간 왼쪽인데 그래도 많이 쓰러졌네요. 맞습니다. 안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스샷을 하면서 헤드핀 정중앙 쪽에서 왼쪽으로 치우치는 샷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스플릿이나 어려운 스페어는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다이나믹 클럽의 박정환 선수 1프레임 첫 투구에서 9개의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1프레임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한 핀을 잡아야 돼요. 예. 자, 박정환 선수 자, 양팀 사이좋게 나인스페어 1프레임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세화나무의 이제 이영배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168cm의 1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자, 이영배 선수 오랜만에 파이널에 올라가니까 기분이 참 좋다고. 아주 부드럽게. 약간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얇았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볼을 끝까지 들어올려주지 못하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일단 무더기 핀이 남았는데요. 지금 네. 고비일 것 같아요. 이 스페어를
좀 잡아줘야 돼요. 일단은 팀의 그렇죠.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예. 어찌 보면 할 수 있는데 네. 뒤에 한 핀이 숨겨져 있는 저 핀을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측에 세 핀 공략.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은 스페어 처리 잘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2, 4, 5를 때렸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7번을 정확하게 4번이 때려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좀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그렇죠. 스페어가 됐거든요. 다행히. 그렇죠. 예. 네. 자, 약간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역할 다 했습니다. 이영배 선수. 이미숙 선수 준비하는군요. 다이나믹 클럽. 이 선수가 이런 혼성 3인조전에서 정말 맹활약을 할 때가 많은데 오 이번에는 틀렸어요. 네. 놓쳐도 아웃핀입니다. 네. 지금 던지는 순간 쿵 하는 소리도 났고요. 본인도 분명히 알았고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볼이 밀려 들어가면서 네. 다행히 원쓰리로 진입은 됐어요.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그냥 1, 3번으로 제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약간 본인이 투구를 해놓고 좀 걱정은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맞아요. 예,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네, 되게 저렇게 흘리는 샷이 나왔다면 헤드핀을 맞추지 못하고 우측으로 흘러나가 버리거나 이제 워시아웃이 남거나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네네. 다행히 일단 아웃핀을 친 상황. 10번 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믹스 선수가 이 프레임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좀 미끌렸어.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보이죠? 네. 저 대화가. 네네. 정확한 것 같아요. 예. 3프레임 세화나무에 진명갑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5cm에 15년의 구력을 자랑하고요.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자, 세화나무 다이나믹 아직까지 어떤 선수도 스트라이크는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세화나무의 세 번째 선수 진명갑 선수가 스트라이크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예선전에서 에버리지 240대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진명갑 선수가 정말 이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오, 상당히 오. 거의 스파트 라인은 왼쪽에서 시작했는데 한 네. 바퀴를 돌아서 훅이 굉장히 크군요. 맞습니다. 아래쪽 라인을 사용을 해서 지금 20쪽 정도를 통과를 시켜서 굉장히 네. 큰 앵글을 만들어내고 있죠. 진명갑 선수는 맨손으로 볼을 컨트롤하면서 많은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선수거든요. 예, 예. 볼 때마다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10번 핀 잡아야죠. 그렇죠. 예.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세화나무의 세 번째 주자 진명갑 선수 나인스페어 다이나믹에 이제 전홍수 선수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항상 그 누구보다 볼링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는 1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해준 전홍수 선수 3프레임 아주 길게 스윙을 끝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약간 베이비 스플릿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 핀이 쓰러져 주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스페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이제 다이나믹 클럽이 한 게임을 치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두 번째 경기는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금 최 예. 선수가 한 번씩의 투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느낌? 네네. 이전 경기보다는 뭔가 조금 안정되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요. 빨리 그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이나믹의 전홍수 선수 3프레임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박정환, 이미숙, 전홍수 이 다이나믹 클럽 선수들이 1, 2, 3프레임 본인의 첫 프레임마다 다 나인 스페어였어요. 네. 자, 다이나믹 클럽의 박정환 선수부터 4프레임에 나서게 됩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선수. 그렇죠. 자, 1, 3번 제대로 때렸어요.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찾아줘야 됩니다. 다이나믹 클럽이 7위로 진출을 했어요. 지금 얼핏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다이나믹 클럽의 저 세 선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네, 상위에 네. 랭크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7위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화나무의 정복희 선수 4프레임 축하해줘. 오, 스트라이크예요. 아, 오랜만에 보는 저 샷입니다. 정복희 선수 천천히 굴러가요. 아주 천천히 굴러가요. 하지만 원쓰리로 항상 진입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정복희 사이드, 선수가 네. 저 폼을 보면 말이죠. 네. 회전이 얼마나 일어날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저 보세요. 맞아요. 10번 핀까지 깔끔하게 처리. 맞습니다. 예. 전혀 미리 꺾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이제 원하는 지점까지 볼을 이제 뽑아내는 긴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예. 새어나무의 4프레임 정복희 선수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뭐 어느 팀도 우열을 아직까지는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와우! 더블! 아, 이민수 선수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리 없이 이제 첫 경기부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선수들의 라인은 크게 빠르게 변하지 않거든요. 네, 네. 자신들이 얼마만큼 이제 좀 안정적이게 샷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분위기를 다시 한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화나무의 이영배 선수가 바로 오른쪽 레인에서 장군 멍군 역시 세화나무도 더블이에요. 네, 지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열핀 뒤진 상태로 또 다시 한번 시작하느냐인데요. 이영배 선수가 약간 자신의 타이밍보다 좀 빨랐어요. 마음이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자신의 목을 몫을 다 해냅니다. 예. 다이나믹의 전홍수 선수 준비를 합니다. 4프레임, 5프레임 양팀 모두 스트라이크. 자, 양팀의 세 번째 주자 다이나믹의 전홍수 선수 터키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와! 터키! 야! 약간 두꺼웠거든요. 다이나믹 클럽 힘을 냅니다. 네, 전홍수 선수는 지금 저 샷이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크 중에서 지금 반 이상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네. 박정환 선수는 얇게 진입시켜서 이제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샷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 전홍수 선수는 저렇게 약간 두껍게 진입해서 옆쪽에 4번, 7번이 이렇게 늦게 떨어지는 저 예, 스트라이크 예. 모습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세화나무의 진명갑 선수 아, 양팀 뭐 다이나믹에서 스트라이크하면 세화나무 스트라이크하고 이 팽팽한 대결. 그렇죠. 아. 와. 스트라이크. 야. 뭐 완벽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아, 터키. 라인이 굉장하죠. 아래쪽 라인을 사용할 때는 앵글이 크지 않은 선수들은 원쓰리로 진입시키기는 편할 수 있지만 이제 핀들을 빼내기가 힘들어서 좀 치기가 힘든 상황일 수 네, 있는데 네. 진명갑 선수는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래쪽 라인을 사용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 기분 좋게 4, 5, 6프레임 모두 양팀 스트라이크 맛을 봤습니다. 모든 선수가 맛을 봤어요. 다이나믹의 박정환 선수 준비를 합니다. 와우! 박정환 선수 진짜 거침이 없습니다. 아, 역시 다이나믹 클럽 해야 할 때 진짜 칩니다. 팀 분위기도 항상 좋아요. 저 느낌이에요. 저 분위기. 항상 밝고 이제 뭔가 뭐 유쾌하고 신난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강력한 세화나무 클럽을 만나서 팽팽하게 이제 점수 싸움을 하다가 일단은 스트라이크 하나를 더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이나믹은 벌써 4배거 이제 5배거 가능할까요? 세화나무의 이영배 선수부터 이야, 양팀 스트라이크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두 팀이 서로 이제 뭐 웃으면서 화이팅을 해주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마음속으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같은 골리장에서 네. 오래 연습한 지금 어떻게 보면 1, 2위를 다투는 두 클럽이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전홍수 선수 만약에 여기서 스트라이크라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스트라이크! 예, 이렇게 해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칠 자신은 있고요. 라인도 나와 있는데 뭐 못 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이나믹 그렇죠. 클럽은. 네. 끝까지 스윙을 아주 길게 해주는 전홍수 선수. 그렇죠. 볼의 끝까지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탄력 있는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세화나무의 진명갑 선수인데 아 앵커로 나서긴 합니다만 앞서 그 프레임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손에서 공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제 던져주는 모습이 아주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제 스트라이크 나오네요. 네, 지금 저 정도의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구질을 이제 연습하려면 좀 굉장히 힘도 많이 들어가고 힘 빼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하지만 네. 지금 누가 봐도 아주 편안하고 가벼운 샷. 저 샷을 연습하기 위해서 진명갑 선수는 이제 많은 부상을 또 딛고 다시 한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명갑 선수입니다. 네. 네. 세화나무의 진명갑 선수 10프레임 첫 투구 스트라이크. 자,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아, 귀엽죠. 예, 두 번째도 스트라이크. 뭐 한두 번 또 뭐 어디 흉내내는 샷으로 저렇게 투구할 수 있지만 그 샷을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치고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루틴으로 만든다는 네. 건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연습과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네, 지금 진명갑 선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아주 네. 뭐 승패의 뭐 무게에 추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확실히 보기 좋습니다. 네. 진명갑 선수 10프레임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스트라이크! 오. 아, 세 번의 스트라이크 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12점. 자, 굉장히 열띤 대결. 2024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혼성 3위조 4위 결정전 두 번째 대결 세화나무와 다이나믹 다이나믹과 세화나무가 맞붙었는데요 바로 이 팀 다이나믹이 246대 211로 누르고 최종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2024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혼성 3인조 4위 결정전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다음 주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중결승 4위로 올라온 피닉스 팀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은이, 양승영, 박시우, 조입니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다이나믹. 아, 다이나믹의 돌풍은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박정환, 이미숙, 전홍수, 조. 자, 그렇다면 이제 피닉스의 1프레임 첫 투구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이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160cm에 8년에 구려 14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자, 피닉스 클럽, 대연 킴스 볼링장에 소속된 클럽입니다. 창단 15년 이상 된 클럽이라고. 자, 아, 굉장히 천천히, 오, 많이 넘어졌어요. 네, 지금 약간 두껍게 진입됐지만 왼쪽에 한 핀 네, 다행히 어려운 핀 남지 않았습니다. 자, 5핀을 쓰러뜨리면서 이제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자, 하은이 선수 한 핀까지 깔끔하게 오늘 첫 출전입니다. 네. 팀 파이널의 첫 출전. 아, 많이 떨릴 것 같아요. 남편이 박시우 선수인데요. 클럽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네. 예. 같이 출전해서 오늘 뭔가 더 의미가 남다른 그런 그렇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이나믹 클럽이 준비를 합니다. 박정환 선수 굉장히 기복 없이 아주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편안하게 떠났고요. 1-3번 때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오늘 다이나믹 클럽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항상 이런 분위기예요. 이 세 선수는 뭔가 화이팅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그냥 저절로 이제 막 소리가 질러지는 그런 이제 단체전 경기를 항상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세 경기째 큰 이제 뭔가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투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클럽의 박정환 선수 1프레임 첫 투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 자, 이제 피닉스의 양승영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172cm의 9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양승영 선수. 아, 10번 핀. 9개. 예선전 점수를 보면 양승영 선수와 박시우 선수가 아래 위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쳤습니다. 하은희 선수도 첫 출전 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편안한 점수를 쳤어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치진 못했지만 양승영 선수가 234점 이상을 쳤고요. 박시우 선수가 240대 이상을 치면서 지금 이제 준결 4위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자, 최고의 성적인 3위를 넘어서 우승 가자고 이렇게 10번 핀 잡아야죠. 예. 그렇죠. 자, 피닉스의 양승영 선수 나인스페어 2프레임을 장식을 했습니다.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자, 다이나믹 클럽의 이미숙 선수 준비를 합니다. 2프레임. 자, 기분 좋게 더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다이나믹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와우! 더블! 예! 아, 7위로 야. 진출을 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경기까지 이제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분위기나 지금 흐름은 분명히 다이나믹 클럽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닉스 클럽이 괜히 4위로 또 진출한 게 아니거든요. 이곳 대연 킴스 볼링장이 연습 볼링장이고 또 많은 이점을 가지고는 출전을 했기 때문에 피닉스 클럽도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피닉스의 박시우 선수 준비를 합니다. 아내가 이제 든든하게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박시우 선수 170cm에 2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 이번 대회 아내가 출전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아, 맞아요. 너무 좀 마음이 좀 약간 들떠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아내가 보는 앞에서 멋진 모습 스트라이크입니다. 같은 클럽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도 좀 의미가 남다르고 정말 즐거운 일인데요. 네, 같이 네. 이제 대회를 치러서 또 TV 파이널에 진출을 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좀 보기 드물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예. 예. 네. 자, 피닉스의 박시우 선수 팀 내에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분 좋게 넣었고요. 자, 다이나믹은 벌써 3프레임 터키 도전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많은 스트라이크를 뽑아내고 있는 다이나믹 클럽입니다. 예, 확실하게 라인 잡았어요, 세 선수 모두. 그렇죠. 갑니다. 스트라이크. 아, 근데 뭐 기합 소리가요. 네. 여러분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3인조 단체전에 정말 묘미예요. 5인조 단체전도 있지만 5인조 단체전은 TV에서 이제 보기는 힘들고요. 네네. 3인조를 자주 접하시는데요. 이런 화이팅이 저절로 터져 나와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 자, 기분 좋게 다이나믹 클럽의 세 번째 주자 전홍수 선수까지 스트라이크 터키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다이나믹 클럽 바로 4배거 도전인데요. 박정환 선수가 레인을 왼쪽으로 옮겨서 4프레임에 도전에 나섭니다. 4배거. 자, 이 다이나믹 클럽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행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갑니다. 스트라이크! 400어! 와, 첫 번째 경기 206점 기록했고요. 206점 같은 경우도 마지막 10프레임에 이제 10번 핀을 미스를 해서 그렇지 그 핀을 스페어했다면 210점 이상을 충분히 칠 수 있는 분위기였고요. 네, 두 번째 네. 경기 240대. 지금 마지막 경기는 도대체 몇 점을 치려고 초반부터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 역시 오늘 분위기 확실히 가져갑니다. 자, 피닉스의 하은희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네. 4프레임. 천천히. 그렇죠. 집중해서. 자, 1-3번 가는데요. 스트라이크.
자, 양 팀 모두 이제 스트라이크 제대로 감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니 박시우 선수는 그냥 너무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아내가 그냥 잘 치니까 네. 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 아주 집중을 해서 침착하게 잘 쳤습니다. 원쓰리로 정확하게 진입을 잘 시켰고요. 이제 남편이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예. 아, 따라가야 됩니다. 진짜 피닉스도 힘을 내야 돼. 다이나믹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섯 개째 스트라이크를 연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5프레임 이미숙. 아, 힘든데요. 원투. 아, 이번에는 오히려 또 원투로 휘어져 들어갔는데 스트라이크예요. 이미숙 선수가 던지자마자 아 했어요. 아, 미스샷이다. 예. 잘못 던졌다는 느낌을 분명히 자기가 알았거든요. 하지만 원투 쪽으로 정확하게 진입되면서 행운의 예. 스트라이크로 5 백업까지. 아, 네. 예. 뭐 핀액션 너무 좋네요. 정말 좋아하는 이미숙 선수. 아, 지금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선수들은 이제 뭐 감 잡아가지고요. 네, 뭐 네, 어떤 네. 식으로도 던져도 뭐 스트라이크가 나와요. I love you, 윤미. 아, 계속. 네, 심쿵한데요. 돌아야 되는데. 아, 얇아요. 아, 좀 얇다 했는데 네. 오른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1, 3번을 타격하기엔 조금 헤드핀을 좀 스쳐 지나갔는데. 아, 피닉스의 양승영 선수 아시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얇게 진입되면서 지금 2번과 5번 핀으로 보입니다. 핀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스피어 처리 잘해줘야 됩니다. 네네. 후반에 가서 어떻게 또 점수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핀들을 꼼꼼하게 스피어 처리해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네. 무조건 처리해야 돼요, 지금. 스페어 처리하기 위해서 두 핀. 오,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걸 걱정한 거죠. 그렇죠. 아, 이런. 아, 여기서 이런 실수. 그렇죠. 충분히 정확하게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두 핀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고 좀 까다롭죠. 자, 이게 평소 같으면 너무나 쉽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페어인데. 아. 너무 아쉬워하는 아쉬워요. 피닉스의 양승영 네. 선수. 아, 지금 양승영 선수 입장이 왜 그런지 상대가 지금 5 백업까지 왔거든요. 맞아요. 조급해요. 이제 6 백업 도전인데 다이나믹 스트라이크 행진은 어디까지 갈까요? 6프레임 전홍수 선수 스트라이크 6 백업.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아, 전홍수 선수 뭐 전혀 무리 없이 백스윙도 거의 없어요. 예. 큰 백스윙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릴리스에서 이제 스윙이 아주 길게 이어지면서 끝까지 이제 볼을 잡고 나가는 야.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뭐 만묘의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럴만합니다. 지금 와, 다이나믹 어마어마합니다. 자, 피닉스의 박시우 선수. 팀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앞서 아내가 이제 스트라이크 쳤거든요. 자, 3프레임에 이어서 6프레임도 스트라이크 칠 수 있을지. 자, 저 출전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승까지 하고 싶습니다. 스트라이크. 그렇죠. 아, 박시우 선수는 뭐 라인 확실히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박시우 선수는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고요. 오랜 네. 세월 동안 항상 이제 정상의 자리에서 이제 볼링을 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입상도 많이 했고요. 중요한 대회에서도 이제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정확하죠. 네네. 무리 없이 이제 투구하는 모습이 좀 아주 좀 안정적이게 보입니다. 7프레임 왔는데 7인어로 네. 7개째 스트라이크를 지금 도전에 나섭니다. 아, 가능할까요? 현재까지 퍼펙트. 자, 7프레임. 아, 아 10번 피. 스트라이크 행진 6개까지. 아, 원쓰리로는 진입이 아주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약하게 진입되면서 사이드에 10번 핀을 빼지 못했는데요. 네네.
누가 스트라이크 행진을 멈추나 지금 팀 내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 쳤으면 분명히 욕심이 날만 하거든요. 그리고 단체전에서 어떻게 보면 퍼펙트 정말 치기 힘듭니다. 네. 힘들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자, 10번 핀 잡았습니다. 아, 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많은 스트라이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6프레임까지 50핀 정도 네. 다이나믹 클럽이 앞서 나가고 있죠. 아, 8, 90프레임. 지금 다이나믹의 기세라면 뭐 크게 실수를 할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아, 피닉스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 쳐놓고 봐야죠. 8프레임 양승영 선수. 양승현 선수 오늘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금 마음이 앞선 게 아닌가 생각 드는 게 마지막에 착지하고 스윙이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안정적이게 자세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4번 핀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피닉스의 양승영 선수. 잡아야죠 이거는. 그렇죠. 자, 다이나믹의 전홍수 선수 9프레임. 준비를 합니다. 자, 8프레임에 이어서 더블 기록할 수 있을까요? 와우. 스트라이크. 또 살짝 두꺼웠는데 야. 왼쪽에 4-7이 늦게 떨어지면서 스트라이크. 전홍수 선수 어떻게 보면 지금 베스트 샷이 아닌가. 계속해서 지금 전홍수 선수도 그렇지만 오히려 박정환 선수의 샷은 스트라이크가 왜 안 됐지 싶은 네. 샷이었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홍수 네. 선수는 또 이게 약간 행운성 스트라이크가 터지고 말이죠. 네. 피닉스 클럽의 앵커는 하은희 선수네요. 네, 하은희 선수가 오늘 신고식을 아주 톡톡히 제대로 합니다. 하네요. 네. 예. 첫 출전이면 되게 많이 떨릴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남편분과 같이 또 출전을 했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제 신고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인석들이 왜 안 넘어지죠? 아니 이전 같으면 알아서 이렇게 빙빙 둘러가지고 서로 핀 액션 일으키고 넘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말이죠. 핀이 잘못했네요. 지금 일단 우측에 10번 핀만 이제 야 이거 어려워요. 7-10. 자, 10번 핀 잡아야겠죠. 예. 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네. 80점. 자, 피닉스와 다이나믹, 다이나믹과 피닉스의 맞대결. 준결승 4위로 올라온 피닉스가 다이나믹에 좀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이 자그만치 7프레임만 빼놓고 스트라이크를 8개를 쳤어요. 네. 예. 자, 4위 결정전에서 당당히 4위를 결정 지으면서 다이나믹 클럽 다음 주에 이제 결승 토너먼트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세 선수의 호흡이 빛났던 3인조 경기였습니다. 네.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이제 한몫을 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세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7위로 진출을 해서 네. 우승까지 뚫을 수 있을지 다이나믹 클럽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세가 좋은데 또 다음 주 첫 대결에서 네. 또 어떤 복병이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결승 토너먼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경희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